오늘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상상순의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염려를 이기는 삶,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함께 잠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영적인 승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죠. 아마 육적으로도 잘 산다는 것은 좋은 음식 먹고 운동을 하면서 아마 건강하게 사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아마 정서적으로도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좋은 음악을 듣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럼 영적으로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마도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사는 것의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삶,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 삶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이고 세상이 주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그 속에서 온갖 염려와 근심의 거리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방해하고 우리 마음을 나누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염려의 근원들을 한번 찾아보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염려는 세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죠. 자,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문제들이 늘 근심의 탈을 쓰고 찾아옵니까? 오늘 본문의 6장 25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찾는 것들이 나와 있죠. 즉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우리 일상 다반사, 이 모든 것들이 염려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 추석에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다음 끼는 뭐 먹지? 주부의 관심입니다. 명절 음식 있잖아요. 똑같은 거 먹을 수 없고 어떻게 다르게 먹지? 한 끼 두 끼도 아니고 여러 끼를 고민입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즐겁게 고민할 수 있는 거겠지만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 하나하나를 고민할 때는 심각한 고민이 될 수가 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근심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염려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감당하고 내가 컨트롤해야 된다는 그런 부채의식이 또 있습니다. 현대인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근심이 매일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늘 쌓여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해야 될 일이 쌓입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내야 될 과제가 있고, 써야 될 편지가 있고, 걸어야 할 전화가 있고,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그들이 매일매일 쌓여가지고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삶은 너무 많은 것을 쑤셔 넣어서 솔기가 턱이 찌기 직전의 가방과 같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언제나 일정은 밀리고 있죠. 아직 못 끝낸 일, 못 지킨 약속, 못 다한 계획들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바쁘다는 것을 은근히 즐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바쁘다는 것은 지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요즘도 바쁘시죠?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비난이라기보다는 살짝 칭찬을 먹은 말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가까운 장래 무엇을 할지 몰라갖고 막막한 삶은 좋은 삶이 아닙니다. 불안한 삶입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말은 중요한 존재라는 말에 동의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시간 좀 내주시죠. 이런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은 그 사람을 높이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요, 영혼을 돌보지 못하고 세상 근심에 하나님 나라를 잃은 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저는 양쪽 가문을 좀 일찍 갔다 오고 나서 여유 있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쉰다기보다 밀린 일을 해야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밀려있는 원고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갖다 덩어리로 내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꼭 써야지 생각하고 하루 시간 내가지고요 교회 나가서 쉬는 날 컴퓨터를 키고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뭐 소소한 다른 일이 생각났어요. 이거하고 저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그러다가 정작 해야 될 건 하나도 못하고 오늘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바쁜 삶을 살고 있구나. 쉬어야 되는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미처 못하고 있구나. 뭔가 바쁘다는 것을 달고 살면서 나도 걷잡을 수 없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구나. 결과지향적인 현대의 삶에서 직업이 있고 바쁘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바쁨보다 더 그 배후에 있는 우리를 구속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는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를 뭔가로 가득 채워놓는 거,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아직 온 시간이 아닙니다. 다가온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뭔가로 가득 채워놓고 나면은요 염려만 가득하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혹시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혹시 큰 병에 걸리면, 혹시 실직하면, 혹시 아이가 집에 안 오면, 혹시 지진이라도 나면, 혹시 전쟁이라도 나면, 혹시 종말이 임하면, 이 혹시라는 말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 말에 염려가 꽤 차고 들어와갔고요 내 마음을 점령하고 불안감을 쌓아놓습니다. 오지도 않은 그때를 대비해서 노상 고민하는 삶이 됩니다. 이런 염려가 가득 찼을 때 우리는 진정한 내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죠. 언제나 불시의 사태만 대비하고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계속될 뿐입니다. 많은 인류의 에너지가 이런 걱정과 염려에 소모되어 사라졌습니다. 연휴 때 다른 거 없으니까 TV를 노상 틀고 있는 분이 가끔 있어요. 신문, 라디오, TV, 뉴스 이런 걸 보다 보면 어떤 학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매체는 항상 우리에게 상시적 비상 분위기를 유발시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자의 흥분된 어조가 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있습니다. 시간마다 인류의 재난이 보도됩니다. 뉴스를 보면 우리의 삶이 늘 파멸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요 이 모든 뭐 근심되는 소식들을 가득 심각한 어조로 쏟아낸 다음에 어떡하지? 그러는데 광고가 등장하는데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광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면 안심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뭔가 대단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만다는 소중한 정보를 정의해 주는 듯이 사면서 세균을 없애려면 저 제품을 쓰세요, 안락하게 자려면 이 침대를 구입하세요. 웃고 있단 말이에요. 좀 전까지 근심으로 가득 찼다가 이제 저 물건을 사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나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사면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잠깐은 좋지만 똑같은 반복이 거듭될 겁니다. 사회가 이런 각종의 염려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골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1, 2주일 정도 여행을 가거나 해서 모든 소식이 끊어진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갔다 오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잘 보내고 왔습니다. 오는 즉시 TV를 켜고 핸드폰을 보고 옛날 신문을 보게 되면 나 없는 사이에 온갖 일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요 그 일들은 다 지나갔고 현재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이런 염려로 넘치게 된다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차지하는 위치가 줄어듭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력과 창조력은 고갈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오니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자, 근심거리, 두려움의 요소들을 계속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거기 영향받으면서 살 때는 근심과 걱정거리와 혹은 두려워할 일들이 계속 나에게 닥쳐서 위기 상태를 조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근심거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위기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알 수 없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머물면서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그 걱정거리가 더 이상 걱정거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똑같은 문제를 닥치고 똑같은 질병과 자녀들에 대한 근심거리들이 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겨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염려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라볼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세상에 치우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염려라는 것, 그럼에도 우리 애를 덜 감싸고 있잖아요. 그 염려 이면은요 우리 안에 불만족이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염려와 근심 이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것이 있어요. 바로 불만족입니다. 되지 않는 일, 바꿀 수 없는 일 갖고 염려하고 불만족이 있고 그 상태가 우리를 지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로 더할 수 있겠느냐? 아, 키 작아서 불만족인 사람이 있죠. 그리고 염려하면 키가 커집니까? 안 커집니다. 반대로 키가 너무 커서 불만족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심하면 키가 줍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가지고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늘 그런 불만족이 있어요. 내 인생이 이런 것으로 파묻히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닌데, 뭔가 채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비어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불만족의 깊숙이 그 배후에는요 몇 가지 감정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이 불만족이, 이 염려가 계속되면은요 거기서 나오는 감정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권태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권태는 연결이 끊겨진 느낌의 일종이다,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많은 일로 바쁘지만 자신의 일로 무엇이 달라질까 회의감이 생겨질 때 그 가운데 권태감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메어 달리는데 그 일의 가치에 대해서 회의가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바쁘면서도 권태 가운데 빠져있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그것을 이길 만한 짜릿한 것, 그런 것을 찾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만한 뭔가 재미있는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락을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고 술과 담배, 심지어는 마약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추석에도 갑자기 나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니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맨 TV를 틀어놓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손에 핸드폰을 제2의 피부처럼 장갑처럼 딱 붙들고 있습니다. 뭔가를 계속 찾아봅니다. 뭔가 나를 재밌게 해줄 것이 있을 거야. 뭔가 나를 이 권태로움에서 벗어나게 할 게 있을 거야 하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게 없어요. 그 또 어떤 맥치학자는요 이 TV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생활마약이라고 표현했어요. 잠시 문제를 잊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는 똑같이 내 앞에 다가옵니다.
권태소중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권태가 좀 깊어지면요 적개심이 온다는 거예요. 바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회의가 들다가 내가 누군가한테 이용당하고 조작당하고 착취당한 듯한 느낌에 빠지고 그럴 때에 피해의식이 있고 그러다가 적개심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감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불만족의 치명적 열매가 우울감인데 내 존재가 별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내가 없는 게 더 나을지 몰라.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감정 속에 우울증 상태로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살 가치가 있는 것일까? 자, 우리 불만족에서 따라오는 감정들이 이런 치명적인 감정까지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감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런 감정들이 보면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존재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가치 이유를 느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인의 질병 중에 굉장히 큰 질병이에요. 몇 년 전에 어떤 통계를 봤는데 20, 30대 직장인 810명에게 나는 회사에서 존재감이 없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했는데 무려 80% 가까이가 그렇다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언제 그러냐 했을 때에 1위가 회사 소식을 나만 모를 때, 2위가 중요한 일을 나에게 맡기지 않을 때, 3위가 힘들 때 상담할 동료가 없을 때, 4위가 회사 안건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를 때, 5위가 인사에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열심히 회사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지만 나는 존재감이 없다 느끼면서 우울한 감정 속에서 혹은 적개심 속에서 권태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염려, 근심, 잘못된 부정적 감정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부정적 감정의 뿌리는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는 영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새들은 심지도 않습니다. 거두지도 않습니다.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을 볼 때에 너희는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저 서울여대라는 곳에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는 제일 좋은 방법으로 뭔가 무거울 때마다 잘못된 감정이 찾아올 때마다 자기가 하는 게 있는데 산책을 나간답니다. 산책을 나가서 무엇을 보냐면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또 시각과 변하는 하늘의 형상을 보면서 구름에 바뀌는 모습 보면서 야 좋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길가에 땅을 본답니다. 그러면 곳곳마다 들풀이 피어있고 옆에 있는 작은 들꽃이 피어있는데 들꽃을 보면 얘는 어쩌면 한 사람도 눈길을 보이지 않는데 자세히 바라보면 그렇게 이쁘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에 치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씨가 나서 또 자라서 생명을 이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리고 나는 이 모든 존재보다 훨씬 더 귀중한 존재인데 밖에 나가서 나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힘을 얻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근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바로 믿지 못해서 근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지금도 돌보시고 입히신다는 걸 깨닫는다면 근심과 염려에 쌓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돌보신다 이 마음을 회복하여서 존재감이 충만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바라보며 존재감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늘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만족 속에 쌓여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면 난 존귀한 존재이고 나의 신부와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이 불만을 이기며 사는, 염려를 극복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염려를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다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가지고 걱정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으로 염려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염려와 고민과 이 불만족이 우리 삶을 얼마나 조각내고 분열시키는지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염려거리가 아니다. 대신 예수님은요 염려 대신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런 염려거리 알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근심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이것을 염려하는 대신에 어디를 구하느냐,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은 먹고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이 땅에 나타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을 드러낼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하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어서 그들도 그 근심에서 해방되도록 만드는데 우리의 삶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안심하며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염려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근심하고 염려할 때는요 나의 믿음이 작아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까먹어서 그렇구나,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돌보아 주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믿고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모험을 우리는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내일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루 고생은 한날의 고생은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은 오늘 할 일 최선을 다해 하고 내일 것은 내일 하게 빌어두면 됩니다. 내일 하면 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내일 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면 그때 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가운데 가끔 고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아이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는 혼자예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는 혼자예요. 자수성가해야죠. 맞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뒤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아버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열심히 날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하다가도 때가 되면 하나님으로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토록 내 등 뒤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아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근심을 치워버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삽니다. 내일 있을 일 내일에 맡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 분명해야여서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염려 대신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염려에 가득 찬 삶을 내려놓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신뢰하며 주님 도우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